이상 없다면요. 여기까지는 가요. 이 자리. 이해가 됩니까? 이 회사가 재무가 이상이 없다. 어? 아, 그러면 5,000원짜리까지 간다, 안 간다? 간다. 아, 네. 아시겠죠? 항상 왼쪽을 봐요, 왼쪽을. 왼쪽을. 자, 왼쪽에서 횡보자리가 여기에요, 아니에요? 어? 산에서 떨어져서 횡보자리가 여기에요, 아니에요? 이 자리가 얼마야? 3,000원이죠? 여기가 2,000원이었어요. 그죠? 오른쪽으로 보자고요. 회사에 이상만 없으면은 가나 안 가는지 잘 보세요. 시간은 걸려요. 떨어졌어요, 이렇게. 다시. 그죠? 자,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3,000원짜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3,000원 갈 거라고 생각해요? 이 자리에서 3,000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. 어? 이 종목이 여기서 3,000원 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고요. 이유단이. 어? 횡보자리가 이 자리고 이 자리잖아. 자, 2,000원, 3,000원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냐고요. 안 하지. 근데 주가는 봐봐요. 오른쪽에서 회사에 재무 이상 없으면 가는지 안 가는지. 자, 일단은 2,000원 만났어요. 그죠? 자, 횡보자리 1차적으로 2,000원은 만났고, 그 다음에 3,000원 가는지 안 가는지 봐요. 가요, 안 가요?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. 그럼 본인은 어디에서 사야 돼? 최소한 2,000원이나 이런 자리에서 사야죠. 그죠? 그랬다잖아. 내려갔다가 올라, 예를 들어서 2,000원에 사도 내가 잃었다가도 딸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본인은 어디서 사는지 알아요? 본인 산 자리가? 여기서 샀단 말이야. 그쵸? 그러면 얘가 올지 안 올지도 몰라. 이 자리는 확실하게 가는데 여기까지 간다는 보장은 100% 여기선 장담 못해. 이 자리에서는. 결론은 올라갔죠? 어? 어. 이런 걸 알고 싸워야 된다고요. 아무것도 모르고 싸우는 거라. 똑같아요? 어?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릴지, 어? 재물을 봐야 되겠죠. 올리기 전에 얘네들이 매집을 하고 칠까 안 칠까? 매집을 하고 치겠지. 어? 매집 없이 상승은 없으니까.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얘네들이 매집을 하는지 아는지, 재무가 또 따라줘야 되겠죠. 자산 대비 22% 프리미엄이 있어요. 시총은 1,100억짜리. 작년에 162억 벌었어. 근데 분기로 넘어갈 때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이 줄어요. 3분기 4분기 줄고 있죠. 그러면 올해 1분기 보고 1, 2분기 보고서 결정해도 안 늦다? 늦다? 안 늦다. 자, 여기 있는 물량 얘네들을 밑에서 소화하겠지 위에서 소화할까요? 절대 안 그렇다는 거야. 그럼 이 밑에서 재물을 봐야 된다? 안 봐야 된다? 봐야 된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얘네들은 여기서 더 한 칸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. 왜냐, 이게 테마로 오른 거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어. 그 때문에 얘가 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, 안 걸린다, 많이 걸린다. 테마로 올린 거는 원위치로 와요. 오는 경우가 많아요. 실적이 많이 받쳐주기 전에는. 근데 금융주들이 잘 알다시피 이 금융들이 이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서
이금융들이 올해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없다.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.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매집을 어디서 해? 이 밑에서 다시 한다. 어쨌든 간에 금융주 애들은 담보대출 안 해요.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란 말이야. 근데 담보가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. 부동산이 안 좋잖아요. 그러면 얘네는 다시 내려올 수 있다 없다. 올해 실적 안 좋을 수 있으면은 안 좋을 것 같으면 얘네들 내려와요. 모으질 않아. 모으려다가 버려. 그러면 다시 내려와. 그러면 매집을 이 밑에서 다시 하기 전에는 못 간다는 거야. 그러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다 안 걸린다?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내려왔다가 가면은 최소한 몇 년을 4, 5년을 3, 4년을 고생하고 손해보고 그럴 수가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자리를 찾아야 될까요? 이런 종목 실적 좋은데 이런 데를 찾아야 되겠지. 2020년도 실적 좋았잖아요.